사막이라고 하면 왠지 중동의 사하라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나라에도 사막 느낌이 제대로 나는 그런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서해안 가볼만한 곳으로 유명한 태안 신두리 해안 사고가 그곳입니다. 이 사고는 국내 최대의 모래 언덕입니다. 길이 3.4km, 너비 1.3km에 이르며 최대 규모의 국내 사막이자 해안 사고라고 합니다. 총 3개의 코스로 되어 있고 모래 언덕만 보기엔 아깝고 뒤쪽에 있는 생태숲까지 돌아보는 가장 긴 코스도 이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평지라서 가능한 모든 것을 돌아보는 C코스로 가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이나 자전거는 출입금지입니다. 출입시간은 매일 9시부터이고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그야말로 광활한 모래 언덕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크길이 깔려있어서 걷기에는 편합니다. 곳곳에 포토존이 있어서 실제 모래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막 같습니다. 모래 해변 뒤쪽으로 가면 풍경이 확 바뀝니다. 뒤쪽에 보이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반대쪽 모래 언덕의 조화가 묘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데크를 따라 모래 언덕을 걷다 보면 재미있는 푯말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모래사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산책 데크로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바다까지 보입니다. 모래 언덕 위에서 보니 규모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날씨가 덥기 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밀려 들어오는 안개까지 있어 신비감을 더합니다. 고운 모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안 사구는 조류와 연안류에 실려온 모래가 파도에 밀려 올라온 뒤 바람에 날려 퇴적 형성된 모래 언덕입니다. 해안 사구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2001년에 신두리 해안 사고의 북쪽 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생태의 군락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억새가 무척 울창해서 놀랐는데요. 모래 위에 억새길을 걷는 것도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풍경이 정말 멋졌습니다. 모래 해변 뒤쪽으로 가면 풍경이 확 바뀝니다. 뒤쪽에 보이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반대쪽 모래 언덕의 조화가 묘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래사고 뒤쪽으론 곰솔 생태숲길이 이어지는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여기까지 와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다 쪽으로 걷게 됩니다. 중간에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샛길이 있는데요. 백사장도 넓고 깨끗해 여름에는 해수욕하기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낭만이 살아 숨쉬는 그림 같은 풍경인 것 같습니다. 신도리 해안 사구를 돌아보고 각종 방송에서 나오고 MZ세대의 요즘 핫한 장소인 파도리 해안입니다. 태안의 파도리 해식동굴은 사진 찍기에 아주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주차장에서 해식동굴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해식동굴은 돌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도리 해식동굴로 가는 길에도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래와 색이 비슷한 암벽이 질비에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로 아름답게 깎여져 있어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바닷물이 빠져야만 접근할 수 있으며 해식 동굴을 둘러보기 위해 물때 시간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식동굴 스팟으로 동굴 안에서 밖으로 찍으면 인생샷 제대로 남길 수 있어요. 다른 해식동굴과는 다르게 물이 동굴 안까지는 차지 않지만 잘못하면 고립될 수도 있다고 하니 물때는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태안 여행지는 간월도 간월암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암자로 천수만의 외로운 섬 간월암은 물이 차면 섬으로 변하고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곳입니다. 조선 태조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가 이곳의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간월암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이곳에서 가져온 굴젓에 반한 이후부터 간월도 어리굴젓은 대를 이어 조선 임금들이 수라상에 오르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